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남매가 있죠. 아, 작은 누나는 영국에 있어서 출연을 못합니다. 아들 자자를 쓰는 자서전, 그 아들이 바로 접니다.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어? 들어가야지. 우리 왔습니다. 집집마다 일을 벌이는 구성원이 있죠. 우리 집의 경우 그게 바로 접니다. 이제 그만 찍어.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요즘 제가 우리 부모님을 좀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가 부모님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셨던 말들을 제가 한 15년 전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엄마가 옛날 얘기한다. 엄마가 뭐 서울 와서 뭐 하실 때 했던 얘기 하신다. 더 듣고 싶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배우고 싶다. 틈틈이 촬영해둔 부모님의 일상을 요즘엔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밀가루는 밀가루 더 옆어봐. 더보 자꾸 보. 오늘은 어린 시절에 먹던 칼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의 맛을 기록하고 싶어서 벌인 일인데 이게 여간 공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철없이 맛있게만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하면 되는데 또 한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뭐 힘들어도 몸서리가 난다. 이제 힘들게 했는데 뭐 오늘하고 나를 조금씩 천천히 해. 내가 칼국수 많이 했다. 많이 했지. 해가지고 도련에도 주고 시골에도 주고 운수근에도 주고 앉아 할 때 내가 참 많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 줬는데. 그 시절 저도 기억합니다. 네 치대는 거 보니 참. 봐, 잘 치댔잖아. 참. 탈순의 우리 어머니. 쉰 넘은 자식들 하는 일 여전히 어설퍼 보이는 것 투성일 텐데 어이할까요? 이제 됐다. 자, 척척. 잘하네. 식당 차리죠. 엄마가 해주는 국수 먹고 싶다고 우리 나한테 막 바라 만들었잖아. 그렇게 한대? 할 걸 바래라 그래. 내 한번 해줄 걸. 자, 엄마 해봐.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들에겐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이게 말 때 이게 기술이야. 이거 막 당기면서 이거 한쪽으로 늘리면서 이걸 안 하니까 이게 우글쭈글하지. 우글쭈글하죠. 정해진 레시피만으로는 구현해낼 수 없는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죠. 당신 음식 먹고 자란 자식들. 순식간에 어린 시절로 돌려놓는 기억 소환 능력이 어머니의 음식에는 있습니다. 휴일에 식구들 다 있을 때 이 한방에서 그냥 커다란 상표 놓고 이렇게 밀었거든요. 옆에서 이제 이게 점점 얇아지는 거 보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엄마 국수 만드는 솜씨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인데 기가 막히게 됐다. 오늘 국수 세월은 언제 그리 급히 흘러간 것인지. 젊었던 엄마 팔순 노모가 되어 있습니다. 밥 사가고 왔는가? 네. 어서 오게. 오랜만에 있다 야야. 언제 이제 오노야. 바쁜 애가 왔다. 오랜만에 있다. 바쁜 애가 왔어. 오랜만에 있다. 안 끌어 보자. 살 떠진 건. 아니 안 끌어. 네. 우리 손주 잘 생겼지? 얼마나 잘 생겼어. 참. 사위에 외손자까지 오니
엄마 마음 더욱 분주해집니다. 어린 시절 먹던 배추전도 부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식구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엄마만의 특별한 맛을 먹습니다. 음식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 잘 차려주셔서 잘 먹고, 그때 이제 고명이라고 하는 호박 이렇게 얹어서 주셨었고, 김치도 맛있게 먹었었고, 장모님은 정말 옛날 그 시골에서 우리 먹던 그런 뭔가 이렇게 인정미가 좀 넘친다든가. 진짜 옛날 맛이 그대로야. 이건 안 변하는 것들 맛이. 무슨 맛이에요? 칼국수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식성이 좀 많이 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밥을 예를 들어 좀 빨리 남들보다 먹거나 아니면 좀 행동이 빨리빨리 하게 되는 어머니가 좀 많이 빠르세요. 외할아버지가 좀 빠르신 편이죠. 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건 유전자만이 아니겠지요. 유년의 기억, 일상의 습관,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닮은 우리는 어머니가 낳고 키운 어머니의 자식들입니다. 창우 임신했을 때 병원에 누워서 내가 엄마 해주는 칼국수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줬던 그 칼국수 맛을 진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표 그 칼국수 콩가루하고 밀가루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든 그 칼국수 나한테 꼭 전수해가지고 비법을 내가 맛있게 엄마처럼 끓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늙어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러다 부모님이 안 계신 날들이 오겠구나 생각을 하면 조바심이 납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나중에 안 계실 때 잊지 않으려고 쓰게 되고 잘 한번 기록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동안 엄마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살아온 인생 이야기 하나라도 더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엮어 책을 내기도 했죠. 엄마 집에 가면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자꾸 묻고 하는 걸 보고 엄마라는 그 한 여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하면서 한번쯤 그러니까 옛날부터 엄마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는 됐고, 아 우리 할머니 이렇게 사셨구나, 아 이런 사투리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 3대가 같이 사는 집안이고 그 가정에서는 제일 어른들의 기록을 내 자식까지 3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 그거는 참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